지금 일라스틱 덤벨이 UCM 모델을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썼던 과정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착각적 상호작용이라는 소위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라는 영향을 우리가 지난번에는 배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얘를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지금 입자가 비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비드가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주위 유동에 영향을 줄거 아닙니까? 그 영향이 두 번째 비드에도 미치겠지요. 어떻게든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든지 왜냐하면 비드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미디움 안에서 첫 번째 비드가 움직이면 마치 물결이 치듯이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 움직임이 영향을 줘서 옆에도 영향을 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영향에 의한 컨트리뷰션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걔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메가는 HI 텐서고요.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 텐서고요. 여기 J의 퍼터베이션, J의 속도장애 퍼터베이션은 그 I가 미치는 요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 force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얘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J 오메가는 제일 간단한 경우가 오스윈 버걸스 텐서라는 겁니다. 오스윈 사람 이름들이고요. 오스윈 버걸스 텐서라 그래요. 얘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 모델에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 볼륨을 비대 볼륨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요. 비대 볼륨을 고려하는 경우는 RPY 텐서라는 다른 조금 더 복잡한 텐서를 쓰기도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오스윈 버거 텐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얘를 이제 직접 다 고려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요 양을 그 실제로 오메가를 쓰는 대신에 수학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오메가를 쓰는 대신에 오메가 대신에 이거에 이퀼리브리움 평형값을 씁니다. 그러면은 함수 형태가 매니저블 해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조금 편해져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가정을 써서 우리가 앞에 그 비드 1, 비드 2에 대해서 폴스 밸런스를 세워서 전개한 식으로 쭉쭉 전개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처리를 해보면 우리가 덤벨 모델에서 나왔던 프릭션이 들어가는 텀 그거의 역수만 이렇게 바꿔주면 사실은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명을 했어요. 가령 그 비드 스프링 모델의 경우에 인트린싱 비스커시티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양이고요. 걔는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스커시티가 NKT 람다가 되니까 바로 여기에 비스커시티 부분을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유착각적 상호작용 HI를 고려한 결과는 요 제타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제타 인버스 마이너스 오메가 되게 바꿔주면 결국 이제 프릭션 점도가 조금 이제 분모가 작아지니까 점도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I는 사실은 중요한 변수긴 한데 여기서는 개념적으로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항상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입자계를 다룰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단순화시킨 거는 일라스틱 덤벨 모델은 후키안 스프링을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프링은 비선형성을 보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가령 폴리머 체인이 점점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텐션이 증가하겠죠. 그 양상은 폴리머 체인의 텐션 증가 양상은 사실은 그 인버스 랑제빈 펑션이라는
눈 기술대는 요런 커브를 따릅니다. 요 커브. 예. 수학적으로 소위 이제 인버스 랑제빈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그 스트레치 정도에 따라서 스트레치 되는 정도에 따라서 스트레치 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텐션이 증가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측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 형태가 리거러스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함수 형태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후키안 스프링은 이제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Q 익스텐션이 커지면 이쪽 영역에서는 전혀 후키안 스프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하죠. 그렇게 치면은 UCM으로 예측되는 그 덤벨 모델을 익스텐션이 많지 않은 영역에서 모델링하는 것은 상당히 리즈너블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익스텐션이 많은 경우, 소위 쇼레이트가 커진다든지 하는 영역에서는 이런 그 비선형성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인버스 랑제빈 펑션과 가장 유사한 Q의 함수를 갖는 게요 finitely extensible nonlinear elastic force라는 겁니다. 이런 함수 형태가 인버스 랑제빈 펑션보다는 훨씬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간의 갭은 있지만 거의 유사한 물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비선형 스프링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통해서. 그런데 얘 자체도 사실은 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구할 때 이제 그 소위 일종의 QFC를 평균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그런데 얘를 자체를 평균 내려면 적분하려면 상당히 적어도 뭐 컴퓨터를 쓰면 동원하면 풀 수는 있지만 모델링 상에서는 너무 까다로우니 이제 요 분모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요 부분을 단순화시켜 놓으면 이걸 이제 피터린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피터린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그러면 얘는 피니피 모델이 되는 거예요. 스프링을 원래는 인버스 랑제빈 펑션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런데 걔는 수학적으로 매니저블 하지 않고 완전히 그와 유사한 피니 스프링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루기가 까다로우니 피니피 스프링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어쨌든 분모 부분은 분모의 요 평균을 낸 부분은 어쨌든 그 실제 Q 벡터와 상관없는 마치 상수처럼 그러니까 스칼라 양이 되면서 상수처럼 취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니피 모델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비선형 스프링을 고려할 때 씁니다. 또한 가지는 비선형의 정도는 요 넌리니어 스프링 파라미터 B로 디파인합니다. 그리고 Q0가 크다는 얘기는 Q0가 익스텐션 될수 있는 맥시멈 값입니다. 그러니까 Q0 B가 크다는 얘기는 많이 익스텐션 될수 있다는 얘기고, 체인이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는 얘기고, B가 작다는 얘기는 굉장히 스티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폴리머 다이내믹스 모델링에서 실험 결과랑 맞춘 걸 보면 B가 수십, 작은 값들은 수십, 크면은 수백, 수천 뭐 이런 경우들이 흔히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피니피 모델을 썼을 때 constitutive equation을 유도할 수 있고요. 피니피 모델을 쓴 경우입니다. 여기 FQ는 Q에 대한 조금 복잡한 함수가 되겠고요. 스칼라 양이 됩니다. 어쨌든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정도 값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또그 단순화시켜서 쓰는 가정을 해서 쓰는 모델이 있습니다. 피니 CR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요 과정은 요 수학적인 전이 과정은 사실은 물리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다루기 편해서 또 유사해 보여서 이렇게 FinnCR 모델을 씁니다. 계산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FinnCR 모델을 쓰면 점도와 Psi1, Psi2, 그러니까 N1, N2를 전부 어널리틱하게 적어도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다든지, 유변물성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할 때, FinnCR 모델을 비선형 스프링을 쓰는 경우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유변물성을 예측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피니 모델, 피니 피 모델 다 가능합니다. 피니CR도 가능하고 한데 계산의 편의성, 그다음에 특히 유동장과 같이 소위 이제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과 같이 푸는 그런 복잡한 경우에는 피니CR 모델이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시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모습, 또 N1이 증가하는 모습 다 시간의 함수로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실선이 피니 모델, 또 점선이 그 피니 CR 모델,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그렇다면 계산이 용이하고 유용성이 높은 피니 CR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덤벨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N개가 있으면 이게 라우스 모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돼 가면 이게 라우스 모델이에요. 그러면 람다는 이제 나름대로 이론상으로 사실은 시계 전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우리 덤벨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좀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죠. 람다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비스코스티가 NKT 람다에 해당하는 시그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자연스럽죠. 이때는 여태까지는 N이 1이어서 가령 덤벨 같으면 비스코스티가 NKT 람다였지만 지금은 적어도 서메이션 이때는 에타가 NKT의 시그마 람다에 된다는 거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람다 J가 이제 복잡한 사인 함수로 주어지는데 요거는 수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라우즈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그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AJ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N이 충분히 크면 요 사인 제곱 텀을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intrinsic viscosity를 구해보면 걔가 뭐몇 가지 c가 요런 거 요렇다든지 또 n이 요렇다든지 하는 정보를 조금 받을 필요는 있지만 쉽게 우리가 그 intrinsic viscosity가 m의 1승에 비례한다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비드 스프링 모델에서 소위 그 하이드로 다이나믹 인터랙션이 고려되면 그러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인트린싱 비스커스가 m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H*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의해서 HI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0에서 0.25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얘는. 그래서 H*가 0일 때, H*가 0일 때 라우즈 모델이고요. H*가 0.25일 때 짐 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M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m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h 스타가 값이 달라지면 0에서 0.25 사이 때 m에 대한 디펜던스도 2분의 1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뭐 굿솔벤트일 때0.8 값을 갖고요. 또 세타솔벤트일 때 2분의 1 값을 갖는다. 0.5 값을 갖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의 모델을 이용하면 실제로 선형 점선성 결과들도 그렇고 라우즈 모델보다 잘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제일 간단한 비드 스프링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 처음에, 또 그다음에 이런 넌리니어 스프링이 고려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제일 간단한 상태로 덤벨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UCM 모델이 나왔고, 그다음에 HI를 조금 풀어준 경우, 또 고려한 경우, 또 넌리니어 스프링을 고려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N이 1일 때, N이 2일 때죠, 2. 덤벨이 2개 있을 때였는데, 그거를 N개 있을 때 확장한 게 이제 라우즈 모델, 진 모델이 됩니다. 과정에 뭐 수학적인 복잡성이 얼마든지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컨셉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덤벨의 비등방성을 고려한 겁니다. 비등방성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아나이소트로피를 고려하는 건데요. 우리가 덤벨 모델을 개별하면서는 그 혼자 떠 있는 경우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고분자들이 멜트 상태에서는 고분자가 자기의 축방향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의 주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브라운 운동이라든지 또는 프릭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소트로픽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때 아나이소트로픽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브라우니안 폴스를 고려할 때도 앞에와 달리 지금 아나이소트로피를 고려하는 텐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프릭션도 프릭션을 고려할 때도 텐서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도 프릭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브라운 폴스에서 나타나는 또 이런 텀들이 아나이소트로피를 고려할 수 있는 텀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덤벨의 경우에 프릭션 텐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크사이 텐서를 이렇게 정의하면 식을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바로 기재쿠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재쿠스 모델은 사실은 고분자의 플리머 시스템의 유변 물성을 예측하고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모델인데요. 그게 아주 간단한 덤벨 모델에다가 그냥 아나이소트로피만 고려한 그런 간단한 모델이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